안녕하세요, 타이거 대장입니다. 이번에 출시한 아이폰 4 메탈 범퍼인 블레이드입니다. 전체적인 외형은 아이폰 본연의 디자인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슬림한 스타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왼쪽 측면부에는 레이저 각인이 되어 있고, 버튼 조작감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볼륨부와 전원부에 스테인리스 재질의 버튼을 채용했습니다. 토클 스위치도 사용하기 쉽게 널찍하게 홈을 포함하고요. 여기는 3.5파이 스테레오 잭이 꽂힐 수 있게 이렇게 가공되어 있고, 아래쪽 면은 스피커홀과 마이크홀이 뚫려 있고, 가운데 30핀 잭이 들어갈 수 있게 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면에는 유심 카드를 쉽게 교체할 수 있게 이렇게 홀이 뚫려 있고, 그 위에 보시면 액세서리를 걸 수 있게 액세서리 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블레이드 범퍼는 상판과 하판,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범퍼 프레임과 후면 베젤, 지금 보시는 부분이 이 베젤 부분, 이렇게 두 파트가 조립이 되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조립이 되면서도 아주 슬림합니다. 지금 이제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지만, 네, 아이폰 4의 상판과 거의 차이가 안 나죠. 상단면 높이는 약 0.2mm 정도 높이가 다니져 있고, 뒤 하판 부분, 베젤 부분은 네, 이쪽도 거의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얇게 아주 슬림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젤의 양쪽 사각 모서리 부분,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는 약간 턱이 솟아 있어서 베젤 전체면이 바닥에 닿지 않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깨끗하게 오랫동안 쓰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수신율 감도 문제인데, 메탈 범퍼를 끼운 상태에서 뭐 기본적으로도 그렇지만 데스그립도 잡았을 때 수신율 감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뭐 저하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테스트 장소에 촬영 장소에 수신율은 지금 한 블레이드를 끼고 4칸 정도가 나오는데, 네, 지금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수신율이 나오는지 이 지역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옆에 아이폰 3GS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거 3GS 지금 찍히는 수신율이 여기도 지금 4칸 정도가 뜨고 있습니다. 비교를 해서 보여드린다고 하면, 네, 지금 촬영 장소가 이렇게 수신율이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블레이드를 장착했을 때 뭐 수신율이 장착하는 것만으로도 수신율이 떨어질 수 있지 않냐라는 말씀이 있는데, 일단 그렇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 아이폰의 좌측 하단부, 이쪽 측면부가 데스그립이라고 지금 불려지고 있는 곳인데, 블레이드를 장착을 하고 이 부분을 잡았을 때 수신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4칸에서 아직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을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데스그립 쪽을 잘 잡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6분에서 시작해서 지금 27분, 한 1분 정도가 좀 경과된 상태인데, 수신율은, 예, 데스크를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지금 테스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